관련된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얘기인가? 저희 회사가 특이하게 형 애수미하고 일을 하려고 지금 그런 찰나에 형이랑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진정이 된 거예요. 뭐 프로젝트 베이스로 아니면 뭐 리서치 같은 거 혹시 하고 이전에 왜 SMS도 보면은 비슷하게 그런 리서치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아 근데 이게 회사에서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말씀하실 때 약간 컨피덴셜한 거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예. 그러니까 좀 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반 디자이너 일을 하려면은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저희 회사도 보면 디자인 회사고 건축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예 그런 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소스를 찾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SMB인가 딱 다른데 그런 큰 회사 예전 기억에 기억하겠지만 시카고에서 할 때 아, 그 친구 이름 뭐지? 매치엑셀.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던 게 보면 이게 GIS 데이터 그치? 아마 남주 씨가 하던 거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그 친구가 하던 게 이게 데이터를 말 그대로 로우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 유저 인터페이스 개념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데이터를 매니플리트하는 인터페이스 자체를 갖다가 그 만들고 요즘 그거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치. 근데 그거 형님이 하시는 게 딱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네. 케이퍼빌리가 저희가 전혀 없으니까 저희 다 디자인 건축하던 사람들이 와서 어반 디자인하고 어반 플래닝을 하니까 그 코어 그 스킬셋은 이제 건축가들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뭐 그래사퍼를 아무리 돌려도 그게 리미테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디벨롭하고 뭐 스크립트 짜고 막 그런 거는 전혀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오피스와이드 말고 SM와이드로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있었죠. 형이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네. 서포트하던 것도 네. 그런 쪽이었고. 근데 이제는 없어요. 근데 다시 뭐 하고 있다고는 말을 하는데 어반 쪽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뭐 리워브 되는 버전이다 그러면 막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을 하려 그러는 거는 있긴 있어요. 그거 꼭 하고 싶어 하고 왜냐면 그게 뭐 당연히 뭐 되게 심플한 거라도 오토메이션 하면 좋으니까 워낙 스케일 크고도 막 뭐 막 맥백 블락을 하고 막 그러니까 저희 도시도 하는 것도 있고 막 나라를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그런 거를 내셔널 플래닝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뭔가를 해도 이거를 되게 오토메이션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진짜 스트럭을 많이 그래서 AutoCAD에서 스크립트 짜가지고 뭘 하고 뭐 그랬는데 그게 리미트가 너무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라이노로 가서 뭐 그래사퍼로도 하고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반은 리미테이션 많은 것 같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한 게 어반 디자인 그다음 건축 아키텍처 디자인 그리고 컴퓨테이션이랑 데이터 이런 토픽을 가지고 두 분이랑 함께 희찬 형은 뭐 계속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희준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단하게 소개 좀 예. 저는 일단 나중에 자세히 예. 털 거니까 그때 털고 간단하게 일단 네. 학부는 건축을 나왔고 5년 전에 나왔고 희찬 형이랑 같은 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일을 실무를 하다가 근데 얼반 쪽으로만 했어요. 저는 건축으로 한 번도 프로페셔널하게 일해본 적 없고요. 다 무조건 다 얼반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같은 회사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MIT에 가서 건축하고 얼반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 또 그때 같은 수업에서 만나 같은 수업을 들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와서 예. 원래 일하던 회사로 다시 돌아오신 거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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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작년에는 컨설턴트로 1년을 일했어요. 같은 회사인데 그러면 어디 다른 데서? 저기 시카고? 미시간에서 예, 애나버에서 혼자 일을 했어요. 혼자 이제 일하면서 시카고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기회가 잘 돼가지고 여기 오게 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놓치기 싫어가지고 아 이거 원래 되게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되게 많이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면서까지 붙잡은 거지. 젊은 분들이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가시는 것 같아요. 운이 저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22살 때 처음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와 그러면은 10년은 지금 SOMLA 뭐라 부르나요? LA? SOMLA요 SOMLA에서 예. 지금 그 도시 쪽 관련해서 도시 계획인데 그러니까 SOM에도 이제 City Design Practice라고 CDP라고 네. 있거든요. 네. 이제 도시를 하는 그룹인데 그 네. 그룹이 이제 시카고에 베이스가 있고 그 중에 이제 베이스에서 이제
뉴욕에도 있고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런던도 있고 샹하이 있고 이제 LA를 이제 제가 하러 온 거죠. 이제 시작을 하려고 온 건데 그 전에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이제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진짜 몇 명 없어요. 근데 이제 계획은 이제 점점 천천히 이제 키워나가는 거로. 그러면은 지금 졸업하시고 이제 다시 언제 오신 거예요? 졸업 2018년도에 하고 2018년도 2019년도를 이제 에나버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LA는 언제 오신 거예요? 8월 달에 왔어요. 아. 4개월. 그럼 이제 오신다 팀이 다시 셋업이 된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다시 리세팅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분 한 분 계시고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아니 저번에도 이렇게 전화 통화 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아, 이제 이렇게 여기 오셔가지고 특별히 어떤 뭔가 디자인을 딱 하는 것보다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시려고 하시는 그쵸, 것 같은 예.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 뭐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하셨는데 아, 예. 어떤 시스템을 생각을 그러니까 건축? 또 물론 그런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반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데이터가 필요해가 해야 데이터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의 뭐 그래픽 디자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디자인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길이 만약에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를 커넥션을 하는데 그거를 커넥션을 할 때 경험에 의존해가지고 그렇죠. 경험이나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 경험이죠. 경험이란 데이터 예. 그리고 비주얼 어떻게 보면 비주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특이하다. 그러니까 얼반 디자인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의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래픽 디자인 엑서사이즈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경험이 엄청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다.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데이터 드리븐 된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뭐 얼반 디자인에 대한 공부를 하던 실무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보면 어쨌든 데이터가 컬렉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컬렉터가 되는데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컴퓨터는 굉장히 이제 이거를 명백하게 계산하지만 이제 인간들은 이제 바이어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면서 그쵸. 그때 이랬으니까 이렇지 않을까라는 근데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네. 근데 내가 예전에 이제 말했지만 네. 시카고에 있을 때 이제 얼반 팀이랑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제 느꼈던 거는 이제 희준이는 사실은 되게 실무적인 거에 어느 정도 지금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니까 되게 뭐 이게 그래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제 안에는 보면 공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당연히 빌딩 코드가 되고 빌딩 조닝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일단 마스터 플랜이라는 딱 정확한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룰이 되게 클리어한 것 같아요. 오히려 건물은 따지고 보면 더 인투이티브하게 뭔가가 시작이 된다면 월반은 딱 그 그리드가 정해지고 딱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되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사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막 그런 숫자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되게 어떤 빌딩 코드도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일단 시작이 되는 포맷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개인적으로는 더 인트레스팅 했던 거는 특히나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봤는데 가지고는 되게 어떤 그 theory base의 어떤 그런 식의 어프로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그렇죠. 그런 뭐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게 가장 그 지금 상황에 가장 베스트 솔루션인지 그런 걸 분명히 이제 디자이너 생각을 할 때 그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theory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뭐 모르겠어요. 되게 뭔가 어느 정도는 검증돼 있는 풀분된 그런 theory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하든 그러니까 되게 제가 보기에는 흔히 말하는 룰 베이스로 디자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더 들어가가지고 그걸 뭐 프레젠테이션 한다던가 왜냐면 희준이가 말하는 어떤 그런 그래픽한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상당 부분 이게 디벨롭 시기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그 말 그대로 이제 토대로 해야지 이 프로젝트가 일단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다이어그램화 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건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그냥 뭐 그래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떤 도시를 그러니까 사이트 어나리시스를 하고 거기에 말씀하신 어떤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컨텍스트를 이해해가지고 가장 맞는 어떤 몇 가지들을 결과적으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뭐 굉장히 종합적인 디자인 회의를 하신 거 그리고 되게 되게 제가 봤을 때 되게 인터레스팅한 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건축만 하더라도 이제 되게 어떤 전문가 집단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얼반 쪽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뭔가 디스크립트한 게 많이 필요하겠지만 되게 퍼블릭이랑 맞아요. 뭔가를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택티컬한 그런 막 스페셜한 그런 월드를 쓰는 게 아니라 되게 현실화돼 있는 그런 것들로 막 그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룰에서 데이터를 해석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뽑아내는 과정 자체가 상당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상당 부분이 아마 스트럭처화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도시도 똑같은 거 같아요. 뭐 건축가들 유명한 건축가들 보면은 딱 그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그게 건물을 보면 근데 도시 짓는 것 도시 디자인 하는 것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딱 그런 티어리도 있고 컨셉도 있으니까 그게 딱딱 맞아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좀 이제 회사 분위기가 항상 느껴지는 그런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만약에 이게 지금 버전은 이렇다면 다음 버전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데이터나 이제 좀 더 액세스 하니까 데이터 같은 부분이 좀 더 액세스가 가능하니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한 10년 정도 도시 쪽 디자인 하셨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그 디자이너들이 느끼는 도시를 바라볼 때 이 데이터와 그때는 사실 데이터나 네. 단어를 그렇게 흔히 쓰진 않았을 거예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 쓰는 그런 어떤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막 시에서도 오픈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다 너저나도 데이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어떤 차이가 크게 있나요? 10년 전에 건축, 그러니까 도시 설계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데이터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주로 어떤 단어를 주로 썼으며 그때는 데이터라는 단어를 썼긴 썼는데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요즘은 되게 빔 같이 이렇게 되게 그런 모델링 시스템은 없었고 저희가 했던 거는 3D Max에서 그거 그 3D 모델에다가 이렇게 에셋을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누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시카고에 그 사람이 그거 갖고 이제 시카고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때 근데 엄청 힘들었겠다. 근데 엄청 이게 되게 매뉴얼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다 매뉴얼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비주얼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힙맵 같은 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는데 뭐 빌딩이 만약에 뭐 햇빛이 얼마나 뭐 서머 컴퓨터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데 그게 되게 매뉴얼하게 어떻게 하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스크립트 같은 거를.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저희한테는 막 와, 데이터다 엄청나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애플리커블 하진 않았어요. 저희가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매뉴얼한 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마이어링 바이어라는 회사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클리마트라는 회사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클라우드 베이스로 무슨 이렇게 아날리스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3D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주면은 그 사람이 그거를 클라우드에다가 거기 집어넣고 그걸 갖다 이제 다 계산을 해줘요. 그 윈 패턴 같은 거 진짜 그 리얼 데이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은 그 사람이 우리 그 빌딩 매싱 같은 거 크리틱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바람이 뭐 이쪽으로 모이더라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제가 접해봤던 것 중에 가장 하이 레벨의 그 데이터 유스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제가 궁금한 건 요즘 들어서는 그 회사 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모르죠.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클리마트랑 같이 일했던 거 그리고 그 마이어링 바이어라는 사람이 디벨로퍼니까 테크놀로지가 되게 센세이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뭐 퍼스터도 일 많이 했었고 그 회사랑 뭐 여러 가지 많은 회사 일을 했던 거죠. 그럼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이 변하는 강도와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이 느끼기에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도 저는 많이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은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래픽 엑서사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막 어떻게 보면 다른 건축에 보면은 뭐 빔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런 거를 만약에 뭐 래빗 같은 거를 어반 디자인 쪽에서도 한번 써보려고 저는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쓰기가 너무 불가능한 점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스트림라인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직까지도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뭐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프로젝트 끝날 때 그 스텝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10년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똑같다. 근데 뭐 만약에 뭐 어느 뭐 그래픽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뭐 편리해진 점이 있겠죠. 뭐
그러나 그거 외에는 막 이렇게 막 혁신적으로 뭐가 막 바뀌고 뭐 어로켈을 쓰다가 이제 갑자기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지금 생각을 뭐 건축에서도 CAD는 거의 많이 안 쓰잖아요. 요즘 웬만한 회사들은 뭐 쓰긴 쓰지만 그래도 빔을 많이 쓰잖아요. 그 레빗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반 같은 케이스 아직까지도 뭐 많이 변했다 그러면 이제 뭐 요즘 들어오는 친구들은 CAD를 쓸지 모르고 라이노움을 많이 쓰고 뭐 그런 거.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막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뭐 데이터를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쓰게 돼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법이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확실하게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서 진짜 뭐 아니면 도처럼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어떤 열심히 한다고 시스템 바뀐다고 변하는 차원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저는 있어요. 월플로 같은 것도 예. 네, 아예 그 멘탈 스트럭처를 아예 달랐거든요. 이게 조금씩 근데 조금씩 변화돼 점점 가속화되는 것 같긴 해요. 이번에 예를 들어 CES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기서 가면 지금 내가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BIG에서 아마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테크놀로지나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 어댑해가지고 근데 그 BIG에서 발표하는 게 아마 얼반 관련된 걸 거예요. 나도 내가 그 BIG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키텍 관련된 그런 프레젠테이션 이번 CES에서 있어요. 그런 아마 지금 무슨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약간 에너지 관련된 거, 에너지 같은 건 뭐 옛날부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이제 그런 뭐 리뉴어블 에너지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예를 들어 마스터 플래닝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요즘에는 내가 그 어떤 프로젝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스터 플래너가 마스터 플래닝을 하면서 그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해가지고 쉽게 말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밭에다가 씨를 심어서 만약에 뭔가 뭘 심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게 밭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그 밭이라는 게 그 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농사의 모든 그 향방이 거기 다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어떤 토양인지 뭐 얼마만큼 비가 자주 오는지 뭐 모든 정보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당연히 그 위에 올라가는 빌딩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식의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 그런 시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부문에서 그걸 나중에 이제 뭐 택스페어 관리든 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가 언젠가는 변하잖아요. 그리고 위에 계신 분이 이제 또 이제 입찰을 하실 거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젊으신 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또 그 다른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개념도 완전히 바뀔 것 같고 어트라운스 비어클이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좀 더 뭐야 완벽하게 리플레이스 하진 않겠지만 순우이 뭔가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서 도시가 많이 변하긴 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막 한동안 또 많이 이렇게 막 이랬다가 또 많이 더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근데 뭐 이제는 뭐 중국 같은데 몇몇 군데는 이제 그런 걸 다 디자인을 도시를 디자인할 때 어느 정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바뀌는 바뀌는데 이제 시대적인 건 좀 있다고 진짜로 위에 계신 분들이 점점 은퇴를 하시고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면서 또 그 새로운 이런 툴 같은 거를 쓰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프로세스는 아직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거의 10년이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그 요즘에 뭐 사이버웍스 랩스나 이런 데서 뭔가 그 사람들이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거와 비슷하면서도 자기네들의 뭔가를 자꾸 색깔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니까 가끔가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유 쟤네들 뭐 현실 없는 속된 말로 당장 뭐 말 그대로 이제 데일리로 일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클라이언트 사이트 진짜 실제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살 만한 내용인가 아니면 그냥 역시 비전인가? 요즘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되게 비주얼한 면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도 면이 많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이 물론 툴 같은 걸 만들고 이런 걸 막 쇼케이스를 하고 그러는데 정작 얼반 디자인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액세스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 사람들이 본인 기술이니까 이게 거의 뭐 우리가 모르게 이걸 갖다 쓴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진짜 애매한 일이 참 많은 게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막 실용적으로 막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썼던 거를 다 이렇게 쓰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근데 참 신기한 게 가장 available한 테크놀로지 우리가 막 쓴다 뭐 그러면은 뭐 솔직히 뭐 구글 얼스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저희가 일하는 걸 많이 변화를 많이 주긴 주는데 그런 거 외에는 막 이렇게 막 구글에서 한 거 사이드워크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거를 똑같 뭐 스크린을 뭐 써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하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리미테이션 하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하면은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무리 변해도 태생적인 그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그 배경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가령 어떤 소프트웨어 하나를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소프트웨어 하나를 개발한다는 거는 되게 많은 엣지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건축이나 얼반 계획하듯이 어떤 단기간에 몇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떤 큰 롱텀 타겟을 잡고 뭐 3개월, 4개월, 뭐 1년, 막 2년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처럼 만들듯이 그렇게 개발을 하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숫자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엔지니어링을 하려면 형도 아시다시피. 근데 결국에는 디자인을 파봐야 되잖아요. 뭔가를. 그렇죠. 근데 이 숫자가 마치 부동산 하듯이 부동산 까놓고 얘기해서 뭐 안 보잖아요. 숫자만 보잖아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리턴이 얼마냐. 이걸 다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인도 그렇게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디자인,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 만들어 놓고 나머지 다 껴맞추는 거예요. 껴맞추다 보니까 불리한 거는 피하고 유리한 것만 갖다 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들 튀익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이렇게 건축이나 도시 디자인 사이클에 맞춰 돌아가면은 이게 개발되다 말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동시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환경에서 막 이렇게 리뷰도 빨리 해줘야 되고 빨리 이제 뭐 이렇게 클라이언트 피드백도 줘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 두 개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 코딩도 할 수 있어. 심지어는 내가 데이터 스트럭처도 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일단 하더라도 이제 그것들을 이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두 개를 잘 버무려서 정말 맥센스한 뭔가를 인더스트리에 내놓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라든지 위에 디렉터 단에서 그거를 좋게 볼 리가 없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많이 느꼈던 것들이고 그냥 사이드워크스랙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좀 다른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사이드워크스랙을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다른 랩들 뭐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얼반 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때 동부 있을 때도 이렇게 와서 프레젠테이션 우리 왔을 때 했었잖아요. KTF. 걔네들도 팀이 있고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 건축 사이드에서 개발된 걔네들이 방향을 더 잘 잡았다 생각해요. 방향. 왜냐면 툴이 엔드유저가 누가 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방향은 잘 잡았는데 문제는 이제 사이드워크 랩이나 이런 데는 걔네들은 이거를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거든요. 걔네 팀은 엔지니어링을 하니까 어프로치가 되게 정확하죠. 비교적.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즈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엔지니어링을 해갖고 거기에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특정 목표에 맞는 계산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을 둬두고 그 다음에 윗단에서 이제 이거를 뭐 저 어디야 토론토나 뉴욕시티에다가 임플멘테이션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엔지니어링 사이드는 이게 좀 더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툴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이제 사용되는 그 어떤 가치로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축회사 쪽에서 어프로치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흐름 중에 그게 뭐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고 뭐 이런 거 이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게 예전에는 엔지니어 지금 말한 것처럼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되게 구분이 딱 됐잖아요. 어떻게 뭐 구분이 됐다기 표현보다 역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에 근데 가면 갈수록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그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앞에서 말했던 거 뭐 사이버스레스나 이런 데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비단 얘네들은 뭐 엔지니어링을 위한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이게 되게 묘한 포인트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점점 테크놀로지에 자기가 좀 뭐랄까 이제 물들어간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되면서 되게 엔지니어링 베이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신뢰를 하는 어떤 포인트로 잡아지는 포인트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표현을 그런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 드리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기도 하고 서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가다 지난번에도 어디 갔지만 테슬라가 예전에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뭐 테슬라 차원에 대한 무슨 그런 것도 막 비전도 발표하고 했을 때 오 사람들의 관심도가 뭐 아 쟤 또 딴짓하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 나 진짜 나 앞으로는 뭔가 확 바뀌겠구나 뭔가 사람들이 어떤 바라보는 기대치가 과거와 조금 다른데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이너도 그런 엔지니어링 필요하고 엔지니어 사이드에서도 걔네들이 엔지니어만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엔지니어링이라는 데피니션이 모호하긴 하지만 어디다 어플라이 하냐가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점점 두 가지가 이제 오버레이되고 합쳐지고 하면서 되게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고 이제 그걸 이제 특히나 이제 얼반 쪽은 결국은 이제 사람이 선택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과연 사람들이 어디에 더 이제 밸류를 놔둬 주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반은 그런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막 아무리 오토메이션을 해가지고 뭐 조닝 엠볼럭을 뭐 그냥 프로젝트를 받으면은 만약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를 그 뭐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그 소프트웨어에 넣으면은 이게 뭐 조닝 같은 걸 다 해가지고 엠볼럭을 짜준다.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예, 많고. 예, 근데 그런 거를 제가 항상 원했어요. 근데 그거는 프로젝트 만약에 시작을 했을 때 진짜 뭐 처음에 미팅 갈 때, 첫 미팅 갈 때 이럴 때 그냥 빨리 보여주고 아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만 볼 수 있지. 오토메이션을 해가지고 해도 결국에는 사람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참 그런 툴만 있으면은 일하는 거를 조금 스피드업 하는 건 있어도 결국에는 어반 디자인도 사람 손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결국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든지 약간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네, 네. 결국에는 툴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휴먼 인투이션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여러 가지 장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툴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친다면 이 툴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툴이 장단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리미테이션이 뭔지 그리고 이 툴이 왜 개발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무게중심을 잡고 이 툴이 이렇게 개발해 왔으면은 얘가 툴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장단점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솔직히 얼반 디자인을 뭐 저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깨짝깨짝 하잖아요. 뭐 컴피티션을 네. 하든 뭐 학교에서 뭘 하든 보면은 만약에 이제 엔빌롭을 잡아준다 한다면 그 엔빌롭을 잡을 때 얘네들이 가치를 두는 흔히 얘기하는 코스트 펑션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막 제너레이션을 시켜가지고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평가라고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고 제너레이션 시키고 평가하고 제너레이션 시키고 평가하고 아 이건 어떤 텐던시가 있네 이런 텐던시가 있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 툴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가 있다 친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때 어느 한 부분에서 이거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 스페이스를 만들고 이발루에이션을 하고 트윅을 하고 그래서 어떤 텐던시들을 만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쓰겠다. 무슨 말이냐면 툴을 쓸 때 이 툴이 좋아 이런 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툴이 있으면 이 툴이 어떤 툴이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맥시마이즈를 시켜주는 거여서 우리는 어떤 룰을 만들고 이 툴을 어떻게 제너레이 시켜서 네. 이런 것들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평가해서 어떤 텐더시들을 그룹을 나누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뭐가 또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큰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를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이걸 다 컨트롤 하는데 이거를 진짜 엔드투엔드로 한 번에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트윅해가지고 의미 있는 결과로 갖고 오는데 하나의 이제 툴로 쓸 거냐 망치 중요한 툴이지만 망치로 모든 걸 다 짓지는 않잖아요 지울 수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걸 쓰듯이 현재까지 그 제가 주로 생각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이게 이걸로 완벽하게 뭔가가 솔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쉬운 개념은 약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그냥 하는 작업이야 근데 이 작업을 약간 지네릭 제너럴라이즈 시켜가지고 제너럴라이즈 해가지고 이것들을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결국 나 같은 디자이너들을 여러 명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또 단순하고 그거밖에 못하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내가 실력이 되고 프로젝트가 비교적 간단하다 하면은 엔드 투 엔드로 한 번에 이렇게 스팀라인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끊임없이 인간들이 이제 그걸 개입을 해가지고 그 밸런스를 잡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좀 그나마 좀 프랙티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 특히나 이제 얼반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걸 중간에 어떤 개입을 한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그때 어떤 식으로든 오토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건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되게 좀 리니어해요. 그러니까 건물이 딱 지어져야 되는 조건과 건물이 지어진 데까지. 근데 도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타임라인 자체가 건물 하나의 수명 주기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한번 도시라는 게 일단 도로 하나 나면 그 도로가 그 공간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뭔가 그 인풋 데이터 자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점의 인풋인 것만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인풋이 계속 바뀌.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시뮬레이션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뭐 이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뮬레이션 할 때 그러니까 항상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뭔지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확히 뭘 시뮬레이션 할 거야? 예를 들면 비행기 아까 뭐 건물 났을 때 바람길이 어떻게 돌고 예. 그럼 이건 명확하잖아요. 바람길과 건물의 레이아웃, 볼륨 그거잖아요. 근데 딱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물론 이 복잡계의 세상에서 또 다른 정보가 들어가고 하면 거기서 만약에 뭐 온도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기후라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이크로 혹은 매크로 클라이밋 시스템이 어플라이가 되면 또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풋은 이게 될 거고 아웃풋은 이거야. 이 제한된 실험실 안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에서 이 데이터 값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게 그게 좀 더 명백한 어플라이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씨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딱 지금 현재 스냅샷에서 가장 베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걸 어떻게 운용을 해갈 것인가. 앞으로 이만큼의 효율성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이만큼의 어떤 더 기대치를 그거에서 낮아질까 그걸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유지를 해갈 것인가에 대한 게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뭐 초반에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별로 펑셔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저런 것들을 통해서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치도 있을 거예요. 퍼스펙티브도 있을 테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떤 하나의 그 룰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아웃풋을 만들기 전에 인풋과 아웃풋이 만들어지는 그 룰 자체 그리고 룰을 뭐 예를 들어 뭐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의 정말 베스트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향후에 뭐 10년, 20년 뒤에 베스트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답은 없지만 말한 것처럼 가장 그 최선으로 이끌어오고 그리고 가장 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 최선이냐 아니냐를 어떤 그런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확인을 작업할 수 있고 이렇게 정말 베스트가 그렇게 모든 게 됐다면 너무 사실은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 그걸 갖고선 우리가 신뢰를 하고 얘보단 얘가 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되게 특히나 얼반 쪽은 너무나 많은 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 딱 제한을 걸고 거기 안에서 타겟이 있어서 그렇죠.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그 윈터널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소다 레디션이 됐든 되게 어떻게 보면 그 클리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먼저 이제 딱 집어서 디자인에 쓰게 되고 거기에 조금 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변동되고 이런 데이터들은 향후에 점점 그것도 얼마만큼 우리가 그 디자인 리소스를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조금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에 그 시리오 시카고에서도 뭐 에너지 유시지가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얼마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걸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인이어 그러니까 엑스트라를 남는 거를 여기다가 예를 들어 서포트를 해준다든가 뭔가 이제 그런 것들 건물의 그 노후 정도를 따라서 에너지가 어느 지역에 더 많이 쓰이게 될 것인가 어느 지역에서도 리뉴얼 에너지가 더 만약에 거꾸로 이제 리프로덕트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얼반 디자이너 역할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가 모든 거를 다 바꿀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그게 돼버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 답을 잘 받으려면은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고 결국에는 질문을 셋업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얼반 디자인이고 컴퓨테이션 디자인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프로블럼은 어떻게 옵티마이즈 하거나 어떻게 뭐 솔브 하거나 뭐 그런 식의 어떤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더 많이 가능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요즘 그런 거 사실은 너무 거창해 말 것도 없고 되게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임팩을 줄 수 있는 건 요새 뭐 한국에도 가끔 나오는데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 그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 뭐 예를 들어 여기 빈 뭐 랏이 있어 내가 법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한국은 특히나 무슨 사선 제한이네 아니면 뭐 공도 제한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되게 내가 원하는 그 딱 정말 딱 컨스트레인트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럼 그거를 딱 염두에 두고 거기서 어떤 이러레이션들이 가능한지 이제 그걸 쭉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 되게 한
옛날에 정말 10년 전에 했었잖아요. 그걸 너무 원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10년 전 오래전에. 오래전에 해가지고 근데 그 자체가 딱 말한 것처럼 어떤 디자인의 어떤 딱 초반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되게 클리어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그때 당시에는 이제 디자인 오리엔트 돼가지고 보면은 그냥 매싱 스터디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걸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돈이 있어? 저기다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 그럼 최소한 연면적 얼마에? 내가 어디까지 이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바로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가가지고 그 비즈니스 하는 형들 만나면 열중 다섯 여섯 명은 이해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 근데 이게 나는 예전에 정말 10년 전에 얘기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는지 그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되게 뭔가 그냥 그걸 한국에서 지금 막 AI네 머신러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 지네릭 알고리즘 몇 개 쓰면은 확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되게 요즘에는 이제는 흔히 말해서 속된 말로 이제 건축가가 이제 가설계라고 이렇게 그런 거 이제 법규 체크해주고 여기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선 사실은 그것만 해주고 돈 버는 아키텍들도 있거든. 이제 걔네들이 다 굶어죽게 됐네. 이러면서 막 뭔가 판도가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모르겠어요. 그거가 뭔가 판도를 바꿀 만한 트랜지션이냐? 사실은 말한 것처럼 그 다음 스텝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이 좋아진 게 있죠. 근데 여전히 그것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약간 좀 우려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다 제 경험이기 때문에 어반 디자인 인더스트리가 다 이렇게 일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저희 회사도 보면은 일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올드스쿨일 수도 있어요. 올드스쿨이라는 것도 되게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그냥 그 정해진 틀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 프로세스에 가장 우리가 적응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프로세스가 아직도 솔직히 제가 아까 10년 전에 했던 거랑 지금은 똑같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프로세스는 그 전 10년이나 그 20년 전이나 30년 전에도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90년도 중반 때부터 거의 똑같은 프로세스로 그 도시를 디자인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안 바뀐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이게 회사의 트레디션이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물론 다른 걸 되게 더 되게 프로바퀴를 한 걸 되게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젊은 회사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데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되게 좀 트레디셔널한 그런 틀로 디자인을 하지 않는가.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또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온 거 아닌가 도시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컴퓨테이션 관련된 방법론들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걸 빗대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이게 모르겠어요. 건축 도시도 그렇지만 이게 디자인이면서도 하나의 어떤 아트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의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띠어리를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본적으로 검증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이 프로세스대로 쭉 가는 거는 가장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맥센스한 프로세스겠죠. 근데 이 프로세스를 갈 때 우리가 계속 어떤 분기가 있을 거야. 디자인 디시전 할 때 여기서 약간 이런 쪽 여기서 이처럼 쪽 계속 어떤 분기를 가질 때 결국에서 이쪽 엔드에서 이쪽 엔드로 갈 때 분기가 있을 때 그중에 몇몇 분기들을 이제 이발리에이션 하는 거죠. 어떤 평가를 두고 사람은 이제 실수가 많으니까 어떤 평가를 두고 이런 데이터들을 넣어놓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피드백이 나오냐 과연 이렇게 인터벤션 주면 어떻게 나오냐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 그럼 거기에 더 많은 가치를 둬가지고 그쪽으로 디자인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어떤 그 컴퓨테이션이나 데이터를 잡다 해서 완전 새로운 뭔가 나온다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더 강화시켜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머징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디자인 좀 적극적으로 대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컴퓨터 팀의 파워를 이게 도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게 딱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게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웹 베이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갔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이렇게 액산으로 도시를 보면서 베이컨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을 하면은 빌딩 이제 FAR도 있고 맥스멈 다 존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옵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방위 매출을 주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선택할 수 있게만 해서 만약에 이게 포디엄의 타워다 아니면 이게 투 타워다 아니면은 타워가 세 개가 들어간다 아니면 도넛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옵션만 줘도 이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많이 스텝이 많이 엄청 줄어드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저한테는 너무 그거 예전에 우리 옛날 SNS 때 그거 만들려고 블랙박스 쪽에서 뭐서 그로잉 시리네 이래가지고 말벌 좀 써가지고 엄청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초반에 딱 그냥 플랭 이게 가능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싱 독댓 말로 노가다 안 뛰고 딱 빌딩 코드 맞추고 내가 생각하는 딱 마스터 플랜의 몇 가지 그런 조닝 사이트 그런 것도 맞춘 상태에서 야 여기 박스 뿌려 이런 거에는 되게 쓰기가 좋은데 그 다음 단계로 갔을 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툴 정도에 쓸 수 있는 거지 그걸 갖고서 뭔가 이렇게 속된 말로 계산기처럼 쓸 수는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우리가 이렇게 딱 스닥 된 게 되게 예를 들어 요 그 뭐랄까 그러니까 표현하기는 뭐한데 그때 이제 우리가 얼반 팀이랑 했을 때 초반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클리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닝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아 그래 파플레이 뭐 하는데 이제 결국 컨텍스트 마들 모델 만드는 같은 개념으로 끝나버린 게 이게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에서는 갑자기 관념적으로 바뀌는 거 갑자기 컨셉적으로 바뀌어 처음에는 되게 데이터 드리븐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갈 때가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런 룰 개념이 아닌 새로운 뭔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딱 멈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탑을 갖다가 만약에 되게 지금 생각했을 때 모르겠어요 지금과 또 그때의 또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프로그레스를 딱 쭉 뽑을 수 있다 그러면 기대하건대 딱 지금 상황은 여기 좀 더 포커싱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뭘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라 좀 제가 주제가 좀 다양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참 저는 원했냐면은 이게 딱 만약에 프로젝트를 받았다 이게 어디 뭐 아시아에 어디 있는 사이트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일단 사람 휴먼 터치를 넣어서 길을 짜는 거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 뭐 큰 길을 이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블락까지 나오면은 그 블락 레벨에서 우리가 전체 뭐 넷 뭐 FAR이나 뭐 GFA가 뭐 이거다 이걸 넣었을 때 얘가 오토매틱으로 이거 매싱을 쫙 올려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우리가 여기를 좀 더 올리고 여기를 낮추고 뭐 이 블락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만 있어도 근데 그게 내가 하는데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면은 근데 결국에는 다시 가서 다시 다 해야 한다는 게 저희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렇게 형 말씀대로 막 옵션도 막 몇 개를 해보고 막 오토매틱으로 막 어떤 잘하는 해요 그거를 하는데 결국에는 다시 가서 다시 다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라고. 되게 그 에피소드가 기억나는 게 있어. 그때 얼반 팀이 했던 거고 내가 이제 어느 지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리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버 사이드에 마스터 플래닝을 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이제 그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아, 리버 뷰가 보이는 유닛은 되게 리징 밸류가 올라가.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리버 뷰가 많이 보이게끔 유닛 수가 더 많게끔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뭐 파사드 틀고 이런 것도 하지만 실제로 뭐 가장 그 앞열에 있는 거 예를 들어 높이가 낮아지고 뒤에가 올라가면 또 더 들어갈 수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멀티플한 그런 서브젝트 같이 들어온 거 오브젝트 같이 들어온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지네릭 알고리즘을 돌리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 옵티마이제이션 그런 매싱 서디를 막 해. 근데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인튜이티브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인풋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웃풋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조차도 되게 디자이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니까 인풋과 분명히 어떤 뭔가 타스크 할 때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거든요.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타겟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이 많이 보이는 실이 많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야. 근데 이제 그쪽으로 엔지니어링을 막 하겠죠. 프로그램을 짜고 뭐 여러 가지 막 것들을 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나온 아웃풋은 엔지니어는 만족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수학적으로 이게 나온 거니까. 근데 디자이너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뭘 하든 간에 결국에는 뭔가를 팔아야 되거든요. 자기 디자인을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개입이 되죠. 저는 이 프로세스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테릭이 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워가 여섯 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강이 여기 있으면은 이제 높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케이 하면 좋은데 건축가들이 봤을 때 아니면 디자이너들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메싱 아닌 것 같으니까 요 타워 두 개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여긴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막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점점 네. 제일 좋은 프로세스는 저는 이제 그거를 딱 이제 야 여기서 타워를 바꾸자라고 얘기했던 그분이 분명히 머릿속에서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걸 바꿨다는 프로세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들한테 명확하게 설명해서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코스트를 잡을 거냐 그렇게 또 해서 나가면 좋긴 좋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거를 풀리 이해해서 엔지니어링 사이드에서 컴퓨테이션을 그냥 되게 표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가는 사람들과 그 위에서 하는 사람들의 갭이 엄청 커가지고 그게 항상 저도 이제 작업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저도 이제 두 인더스트리 있어봤지만 이게 화해를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회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맨 싸울 것 같은데 막을 파워를 올려놓고 맨 그 누가 한 명이 바꾸잖아요. 네. 근데 그런 케이스가 그런 일이 없을 그런 그룹이 생겼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컴퓨테이션을 간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리소트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 근데 그것도 바꾸더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전에 그 Growing City 그 리서치 우리가 만들 때 했던 게 Growing City라는 게 뭐였냐면 왜 우리가 이름도 그렇게 줬냐면 도시는 계속 변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라세는 뭐 20층짜리가 가장 최저라고 했는데 그 옆에 갑자기 50층짜리가 들어왔어. 그럼 20층짜리가 지금 여전히 좋은지 뭐 밸류가 좋은 모르잖아요. 그거 그런 얘기잖아. 갑자기 우리 앞집에 뭐 그 타워가 들어와가지고 뷰가 꽉 막혔네. 그 전까지만 해도 뷰 때문에 밸류가 높았는데.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것들을 다 이렇게 서로 인터랙티브한 게 계속 바뀌니까 도시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도시는 약간 숲을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처음에 내가 요만한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아 잘 자라. 근데 옆에 갑자기 이상한 새로운 수목이 들어왔어. 그럼 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정보들 뭔가 그게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정답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디자이너의 역할이 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형이 말씀하신 거에 그냥 머리가 생각나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에서 가장 잘 구현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게임이에요. 게임. 그래, 심시티. 심시티는 되게 심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게임도 있잖아요. 뭐 문명이란 게임도 있고 거기 안에 보면은 알고리즘이 다 도와. 네, 진짜 각각의 웨이트들이 다 있어가지고 어떤 액션을 줬을 때 어떻게 되고 그 룰에 맞춰가지고서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겠지만 그 베리에이션마저도 디파인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게임이 가장 잘 구현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몇십 명의 디자이너, 몇십 명의 디벨로퍼들이, 몇십 명의 그런 어떤 애널라가 뭐라 얘기하죠? 기획하는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몇 년이고 개발을 해가지고 튜닝을 해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 건축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굉장히 짧고 피드백도 굉장히 빨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들을 다 끄집어 놨어.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뭐 줄 서 있어. 당신은 뭘 원하십니까? 바꿔서 제너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우리 같은 게 그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단시간 안에 불가능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죠. 부분 끊어가지고 걔네들이 개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이게 복잡되긴 하지만 제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트래킹이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얼반 디자인 하신다고 하면 특히 이제 S3 쪽 접근을 해가지고 같이 뭔가 한다면은 데이터들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데이터들이랑 사실 무한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데이터도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들어가면 또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네릭한 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퍼치가 좀 잘못된 어퍼치가 생각하고 끊어야 돼요.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명확하게 우리는 이걸 뭘 위한 거다 라는 것들을 끊어놓고 얘네들을 익스펙테이션이 뭐다 라는 거를 바글바글 모아서 얘네들을 조합하고 얘네들을 이제 그 어떻게 웨이스를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오케스트라는 게 이제 얼반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포인트. 아,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왜냐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그게 실무에 있으니까 어떤 그 얼반의 데이터라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얼반 데이터라는 것도 진짜 위에서 보는 정말 큰 스케일의 데이터가 있고 정말 스트릿 레벨 아니면 유저 레벨에서 정말 되게 마이크로한 데이터들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딱 진짜 속된 말로 클라이언트한테 가가지고 이걸 팔아야 돼. 그럼 어떤 데이터를 테이블에 얹어놨을 때 클라이언트가 조금 더 솔깃할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 이런 데이터는 내가 진짜 데이터 드리븐 베이스로 얘기를 하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훨씬 더 분리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아 근데 결국에는 뭔 얘기를 하는 아니 얘기하다 보면 진짜 결국에는 근데 맥시멈 GFA. 네. 저도 근데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이 도시를 발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시티라든지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뭐라 얘기해야 되나 non-profit 회사 같은 그런 회사에서 뭔가를 발주를 하고 걔네들이 발주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는 어떤 그런 그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들이 이제 활용되겠죠 그들한테.
그럼 예를 들어 그런 에피소드 맥스멈 GFA가 아니고 맥스멈 바이오 무조건 얼마만큼 결내고 언제 만약에 시행사에서 개발해가지고 이제 관광 단지를 만들고 되게 무슨 하여튼 거기 보면 쇼핑 센터 단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뭔가 만들 이벤트를 만들고 뭔가 이렇게 주구에 그럴 경우에 사실 얼마 많은 사람들이 오냐 교통이 없어지냐 어트랙션이나 어트랙션이나 그리고 그런 거에 또 막 아니고 왜냐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진짜 말한 것들을 라스에서 빌딩 코드 지금 딱 맞는 거에 대한 메시지 몇 개 보여주는 거 같고 사람들이 야 이게 이제 앞으로 건축가들 다 이제 굶어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 그래? 그럼 이게 내가 생각한 게 뭔가 되게 나이스하고 되게 뭔가 더 이렇게 뭐랄까 더 이렇게 좀 모르겠어 디자이너한테 오리엔티드했든 엔지니어 오리엔티드했든 내가 생각했을 때 더 많은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그 데이터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영향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이터 이게 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내로우다운 해가지고 하나씩 좀 보면서 뭐가 더 임팩이 있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 테고 뭐가 진짜 퀄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데이터도 있는 것 같고 뭐가 일반인한테 혹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제 들으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난 게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얼라인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 예를 들면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건 맥센스예요. 뭐 파킹랏을 만들라고 해요. 그럼 몇 대 자동차가 파킹할 수 있을까? 되게 명백한 문제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사실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맥센스하고 뭐 특히 누구도 이렇게 손들고 뭐라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타깃이니까.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토픽을 제가 하나 던지고 싶은데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아, 그 전에 이거 얘기하려다 그랬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있고 이게 원투원으로 이렇게 매치돼서 이렇게 아웃풋이 나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건 임파서블한 네, 자동차 파킹랏이나 이런 건 가능한데 우리가 뭔가 디자인을 할 때 얼마 뭐 예를 들면 도로를 할 때 여기에 트래픽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긴 몇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되게 그 관계를 딱 픽스해가지고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토픽을 던지는 건데 가령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있겠죠. LA니까 LA로 하죠. LA가 이렇게 있어요. LA 시티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트래픽도 있고 뭐 모빌리티 관련된 것들 아니면 건물에 관련된 것들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부동산이라든지 그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은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킨다는 거는 말 그대로 숫자 인포메이션을 시각화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대1 매치가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뭔가 나와서 아웃풋들이 가령 이제 두 가지 데이터만 쓸게요. 트래픽에 대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건물의 밸류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켰어요. 우리가 이거 갖고 뭔가 디자인을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 나온 그 두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는 릴레이션십이 있다 어디는 코릴레이트하다 어디는 코릴레이트하지 않다라는 걸 잡아서 1대1 매치하는 그게 안 좋은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했어요.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놨어. 우리가 뭔가 어쨌든 설계 쓸 거야. 만들어놨어. 그럼 이 상태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제3의 이머징 데이터를 찾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A랑 B랑 여기는 코릴레이션하고 여기는 코릴레이션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숫자가 아니라 그럼 이게 왜 이런지를 생각을 휴먼 인투이션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휴먼 인투이션이 개입을 해가지고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3의 데이터, 제4의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이것들을 밸리데이트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지금 우리 데이터를 받았죠. 시각화 시켰죠. 디자이너가 이걸 프로세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3의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성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프로치 시키는 거예요. 어플라이 시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냥 야 이렇게 사이트 어나이시스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좋은 거고 여기는 뭐 스팟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기는 뭐 리바이탈라이즈 이런 식으로 되게 1대1 매치하는 거는 가장 1차원적인 그쵸, 그러니까 약간 그런 누가 표현하게 되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드리븐 해가지고 되게 클리어해지는 게 있어요. 그치,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뭐 요구사항 되는 뭐 법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레이어씩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들 레이어들을 하나씩 깔고 프로블럼 솔루션들은 개념이니까 그 레이어를 깔고 가다 보면 더 이상 그렇게 확실하게 깔 수 있지 못하는 레이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 레이어들을 깔고 갔다라는 게 뭔가를 이제 해결했다는 것도 되지만
그 프로세스 특히나 데이터 드리븐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그 깔고 가는 그 솔루션을 되게 그러니까 옵티마이즈 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되게 이걸 했다고 하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뭐 조닝을 하고 뭐 주차 대수 이런 거 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깔고 가는데 그게 되게 완벽하게 이제 옵티마이즈가 안 됐거나 아니면 이 윗단에서도 아래 정보가 필요할 때 그걸 끌어쓸 수 없는 상황이거나 근데 이러면 위의 결과물도 좀 부실해지고 아래도 부실해지고 이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S3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GIS 데이터라는 거에 대한 어떤 메인 근원은 그런 거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말한 것처럼 매핑을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뭔가 그런 릴레이션십이 났든 뭐 텐던시를 보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개념으로 봤을 때 되게 얼반 쪽은 난 되게 항상 그래서 기대치가 많은 게 못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예를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벽한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 문제라기보다 더 그 임팩이 있는 건 건축은 건물 하나 짓고 끝인데 여기는 되게 그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딱 그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근데 네,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있는 게 이게 건축보다 더 큰 스케일이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반 디자이너가 그냥 딱 프라이트를 받아가지고 뭐 블럭이 뭐 10개 있으면 거기다 빌딩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그 빌딩을 올리기 위해서는 너무 스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도 좀 올드스쿨 형태로 일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A to B, A to Z처럼 이렇게 그냥 뭐 프로젝트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단계별로만 해가지고 하면은 프로젝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뭐 커뮤니티 미팅을 했는데 여기는 뭐 뷰 쉐드 같은 건 전혀 상관 안 하고 우리는 뷰는 아니고 뭐 다른 거를 또 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그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데이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좀 더 매뉴얼한 점도 많고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올반 디자이너는 따지고 보면 되게 어프레이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매니지먼이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디자이너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 결국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어서 돈이 투자돼서 최소한 땅을 팔 때까지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모든 프로세스를 뭐 마케팅도 들어가 어떤 그런 얘기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뭔가 하여튼 되게 그런 전체적인 그런 오퍼레이터의 어떤 개념의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데이터는 현실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썼을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면 쓰는 거고 내가 아무리 이게 좋은 데이터라도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데이터는 거들 뿐 거들 뿐 정말 살짝 아니, 거들 뿐 이런 개념으로 가겠죠. 현실적으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막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디자인하는 거는 거의 뭐 조금씩 하죠 계속 근데 그 사이에 계속 그 디자인을 갖고 뭐 클라이언트 가서 얘기한다든지 그 아니면 뭐 커뮤니티 가서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뭐 도시에 가서 시에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프로세스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디자인으로 그냥 셀러다운을 하는 것 같고요. 거의 뭐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네 거의 그 그니까 호주가 돈은 있는데 땅도 네. 있어 돈도 있어 네. 근데 나 여기서 뭘 하고 싶어 근데 하, 그 말한 것처럼 주변에 있는 막 뭐 예를 들어 네이버들이 막 뭐 말지 많아 막 뭐 여기 뭐 이거 들어오시면 안 된다 이거 들어오시면 우리 집값 떨어져 뭐 얘들이 많아 그러면 이제 그걸 가가지가 가가지고 아 아니다 이게 니네를 떨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향상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계속 누군가가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아니면은 결국에는 만약에 뭐 베스네어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가져갔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뷰쉐드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빌딩은 이제 완전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가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크리티컬한 그런 거 크리틱을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매뉴얼하고 되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오피니언을 들은 거랑 갖고 리플렉션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션이라는 툴이 진짜 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한번 테스트 해보고 아 그래 오케이 그 대신 다시 어떻게 보면은 그걸 다시 우리가 다시 이터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잠깐 이거 참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테이션 툴을 썼다 우리가 오토메이션을 해서 네. 만약에 뭐 스킴이 나왔다 네. 그런데 그 스킴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커뮤니티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또 바꿔달라고 그러면 또 이걸 또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썼던 그런 컴퓨테이션이나 오토메이션 툴 같은 거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거드는 것뿐이고 결국 엔드 프로덕트는 다 매뉴얼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아니면 듣는 입장에서 되게 혹할 데이터들 있잖아요. 에너지 이런 건 사실 되게 클리어한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개념처럼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이게 좋아졌다고 얘기했을 맞아요, 때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 싫어할 사람 없는 그렇죠, 데이터들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 위주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어차피 이제
그래도 이제 각자 우리가 전공 분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로 같이 이제 아이디어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컴퓨테이션이나 데이터 쪽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전 뭐에 딱 기회 걸렸냐면은 이게 이 툴을 가져와서 어떤 그 프로토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되면 어차피 손으로 다시 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에 약간 딱 걸렸는데, 아니 그 와중에도 어쨌든 우리는 계속 그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쵸, 그쵸.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바로바로 어댑트하면서 이 디자이너가 예를 들어 어제와 예를 들어 나는 뭐 모르겠어, 뭐 예를 들어 옵션 A를 했는데 오늘 옵션 A 다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는 옵션 A로 해가지고 모든 컴퓨테이션 툴이든 뭐든 가다가 갑자기 옵션 뭐 B도 아니야, 옵션 뭐 기억이 나왔어. 그러면 이걸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댑트,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브레이크다운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어댑트할 수 있는 또 기회는 있겠죠. 그리고 조금 조금씩 또 그쪽으로 가면 또 디벨롭을 계속 해갈 테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다루려고 하면 이두저도 아닌 게 돼버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래 버리면 안 되니까 뭔가 그 점점 더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프로세스의 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프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딱딱딱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각자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할 때 딱 어디까지가 언두 리드가 되는지를 설명해줘야 되잖아요. 가령 이제 사이트 정해놓고서 건물 여기까지 다 디자인했는데 갑자기 사이트가 바뀌어,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딱딱딱 가야들 잡으면서 이렇게 톡톡톡 마치 그 뭐야 그 소 몰아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각의 노드들을 쪼개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맞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를,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해야 되는 반복적인 작업들을 내가 갖고 있는 날리지를 갖고 비슷하게 액팅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럼 걔네들 그때그때 이제 디플레이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꼭 모아있는 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근데 점점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세대들은 사고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바뀌니까 예를 들어 음식을 딱 먹었는데 아 좀 소금 좀 더 쳐줘요 이러면 되게 클리어한데, 딱 먹으면 아 이거 좀 모르게 좀 은은하게 해주세요, 은은하게? 막 이런 뭔가 그 사고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걸 맞추기가 어려웠다면, 예를 들어 희준이가 예를 들어 계속 간다면 하면 점점 더 이런 식의 것들이 되게 제너럴한 상황이 될 거예요. 같이 네. 계속 얘기하고 네. 그럼 뭔가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 기회도 많아지고 또 그걸 거꾸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해하는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는 뭐 이렇게 아무리 뭐 해봤자 그 사람도 아, 우리는 모르겠고 이랬다면 이제 점점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나 여러 가지 것들에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폭도 더 늘어날 테고, 그러니까 바뀔 것 같아요. 정보를 최대한 막 예를 들면 이제 친구가 저한테 이제 저번 전화 통화한 것처럼 이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컴퓨테이션이라는 장단점, 그다음 가능성 어느 정도 깔아놓고 계산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파운데이션 자체가 아예 바뀔 수 있다면 질문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반복하죠. 이 아예 그냥 멘탈 스톡처 다르거든요. 아예 그냥 이렇게 컴퓨테이션 디자인 혹은 엔지니어링 사이드랑 지오메트리 엔지니어링 하는 사이드랑 디자인하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건축이나 이런 행위들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보를 끊임없이 이제 공유하고 얘기하면서 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또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정보들을 좀 쉐어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 다른 시각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뭐 얼바인 관련돼서도 하면서 정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래 지오메트리 정보 이런 건 되게 클리어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되게 컨텍스트 어떻게 보면 컨셉츄얼한 정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럼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구현을 하는 방법도 하나지만 이게 나중에 점점 성숙이 되면 이 그 인풋 정보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에 대한 것들도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되게 뭐 S3나 이런 데서 나오는 GIS 데이터 이런 것처럼 딱딱딱딱 나오는 데이터들 말고 정보들이 점점 더 다양해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또 갑자기 제 사실 다른 거 좀 대충 끊고 갈까 하다가 근데 지금 말씀 나와서 이제 어쨌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들은 다 바이어스거든요. 모든 데이터는 바이어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뭐 랩에서도 일했고 이제 컨퍼런스만 다녀보고 사람들이 이제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모든 데이터는 다 바이어스다. 왜? 이 데이터를 컬렉트할 때 그 의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금 S3에서도 데이터를 컬렉트한다 하더라도 이걸 100% 신뢰할 수 있냐? 신뢰할 수 없어요. 제한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환경에서 어떤 걸로 컬렉트를 한 거고 그게 모든 걸 대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지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성과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고 들어가는 거죠. 물론 클라이언트는 몰라도 돼. 우리가 포장할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아예 탑다운으로 해가지고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 데이터 같은 거 존재하죠. 요즘은 너도나도 다 데이터 생산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구글, 페이스북 얘네들이 왜 미친 듯이 그쵸? 그 뭐라고 얘기해서 주가가 엄청 뭐 전 세계 회사를 합쳐도 몇 개 합친 거보다도 안 되잖아요. 걔네들이 뭐 파냐면 정보 파는 거거든요. 그 정보 뭐 파, 어떤 정보 파냐면 우리가 만든 정보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정보를 제너레이트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떻게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것도 다 달라져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서드 플레이스 파이썰을 만들어놨어요. 하나 지점을 찍으면은 제3의 어떤 공간들을 우리는 다 서드 플레이스 아시죠? 그 아, 예, 예. 커피숍이라든지 은행 막 이런 제3의 공간들을 이제 파이썰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구글 데이터 유저한 거예요. 제가 구글 API 유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데이터 프로세스 할 때 전체적인 A부터 Z가 있다고 친다면 몇몇 부분을 딱 칼로 잘라서 뜯집어낸 다음에 이걸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와, 왜냐면 이게 최선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정말 밸리데이터냐 그렇지 않냐만 보는 거예요. 바이너리잖아요. 아웃풋도 말 그대로. 그러면은 인풋을 넣고 이런 데이터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5.1 예를 들면 5.1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true, 5보다 컸을 경우에는 5보다 작았을 경우에는 false.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한 거 바로 그 얘기예요. 구글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데이터 팔아먹고 그게 컸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되게 디자인적인 거를 과연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 거에 되게 머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들어가는 데이터, 지금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 S3나 이런 데서 나오는 GIS 데이터나 아니면 정부에서 말하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거기에 빈틈이 있는데 모르겠어. 소셜 데이터, 예를 들어 구글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그만큼 그쪽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과는 다른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값어치가 올라갔다고 하면, 그래서 얼반인이나 이런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걸 디자인을 해가지고 뭔가를 아웃풋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이밸류에이션을 하든 뭘 하든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또 만들어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디자이너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기존에 있는 대략 콜락해가지고 내가 이걸 뭐 메싱을 하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말 그대로 얼반인 뭔가 디자인을 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뭐 기존에 있던 거에 똑같은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만약에 카테고리 데이터베이스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생겼어. 그럼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고 그거에 대한 파워는 다 여기.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되게 봤을 때 데이터 자체에 한번 초점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거기에 레이어 하나 살짝 더 덮으면은 이제 이런 거 같으니까 모든 데이터가 사실 다 그렇게 밸리데이트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가령 지금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공룡 IT 기업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데이터로 가지고 돈을 벌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네는 그 데이터를 누가 사주냐를 보면 되겠죠. 굳이 그 부분만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얘네들이 광고 넣고 결국 사람들 텐던시라든지 이런 건데 그 외 데이터들은 얼마큼 돈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디자이너들이 데이터를 제너를 했을 때 여전히 데이터를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아니면 정말 앞지근에 대충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건물 하나 디자인하면 한 명한테 팔고 끝이잖아요. 근데 누구나 하나 디자인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사게 해서 하네. 그럼 누가 더 밸류가 높은 거예요? 당연히 후자겠죠.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거대 뭐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광고로 어쨌든 돈을 받는 거고, 그럼 광고를 내는 사람들은 뭐 개인 정보들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광고를 보는 정말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디자인 우리가 하면 이런 디자인에서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더 큰 마켓에 쓸 수 있냐 그런 건 좀 따로. 아니, 예를 들어 그거 그러니까 뭐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얼반 쪽에서 되게 재밌을 수 있는 것들은 뭐지? 내가 건물 디자인을 하는데 그 정말 우리가 디지털 디자인 개념을 볼게요. 네. 그 뭔가를 할 때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거 아니야? 각각 뭔가 오브젝트라는 게 이제 그것들 이제 디자인할 그런 과정이니까 거기에 그냥 그냥 메타데이터 개념으로 야 이 오브젝트에다가 뭐 예를 들어 뭐가 어떤 example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요거 정보는 항상 넣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던져. 그러면은 그 정보 그 마스터 플래너의 입장이 됐든 뭐가 입장이 됐든 그거 들어가는 메타 정보 그 하나 키워드 하나로 그거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 도시 자체가.
그러면 그 정보가 기존에 있던 정보에서 캐내는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어마무시한 가치를 낼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가 만약에 나오면 올바른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되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 IoT랑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걔네들이 사실은 그렇죠. 그런 식의 것들을 계속 해준다고 하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우리 다 모니터링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결국엔 되게 크리피하게 우리가 지금 데이터 게더링 하는 거. 결국에는 우리는 실험실에서 쥐처럼 계속 뭔가 움직이면은 걔네들은 그거 갖고서 이제 의미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는 여기 정보를 계속 캐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반대로 그걸 크리에이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방만해. 막 우리 정보를 어떻게 보면 다 그래? 뭐 가져가? 약간 이러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랑 얘기해보면은 참 얼반 디자이너로서 10년 정도 더 넘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프로세스가 진짜 아직까지도 되게 올드한 그런 프로세스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포텐셜을 되게 뭐 다른 이런 툴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아니 근데 그거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 네, 아니, 너가 말한 트레이션이라는 우리가 번접하지 못하는 영역이 왜냐면 제가 지금 방금 저번 주에 끝난 이번 주에 끝난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에 뭐를 하면은 내가 컴퓨테이션이나 이렇게 뭐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툴을 쓸 수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회사에서 필요했던 거는 봤을 때는 거의 제가 뭐 이렇게 막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뭐 진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가장 뭐 서피스케이트한 그런 뭐 툴을 썼다 그런 솔직히 엑셀을 써가지고 계산하고 그러는 거를 쓴 거는 있지 디자인이나 뭐 그 프로세스를 할 때 굳이 이렇게 이렇게 뭘 쓴 거나 필요를 했다라는 걸 느껴졌던 건 아니야. 근데 또 이 프로젝트는 좀 다른 게 프라이빗 디벨로퍼하고 뭐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건 딱 그 사이트 A가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물론 단계도 솔직히 되게 비기닝 페이즈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툴도 쓰고 싶고 데이터도 쓰고 싶고 막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메인이 아무래도 일단 뭔가를 디자인하고 오케스트라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마찬가지로 저는 그게 일단 가장 중요한 거고 저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하고 그렇죠. 네. 각자가 이제 자기의 근데 어떤 근데 진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뭔가가 이렇게 좀더 옵티마이즈 된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진짜 제가 형님 말씀대로 A 블랙형 Y 아니고 진짜 이렇게 개화나 이렇게 뭔가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고 저는 네. 그렇죠. 사람들이 다 방향성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영화 산업, 그 매트릭스 같은 것도 보면은 따지고 보면 딱 이런 식이잖아요. 딱 데이터 코딩화돼 있는 사회를 여러 번의 이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해주니까 회사 나 이게 뭐 100년 만에 망하네? 이렇게 하니까 200년 만에 망하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항상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느 정도는 글로 가고 있는 개념이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준 입장에서 특히나 더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더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린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냥 모르니까 막 떠들 수도 있어.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옵티마이제이션이지 하는데 지금 형이 말씀하시니까 또 갑자기 또 생각나는 정보를 또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요즘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신러닝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다이어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서클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세 개의 서클이 이렇게 오버랩하는 오버랩해서 가운데가 가장 그 뭐라고 얘기하지? 아이디어라는 거고 근데 그 나머지는 되게 데인저 존이에요. 위험한 존이죠. 그 존이 뭐냐면 그 세 개가 뭐냐면 하나는 이제 뭐 당연히 컴퓨터 데이터를 다루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논리죠. 뭐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를 카탈스하고 뭐 그냥 스트럭처 만들고 하는 거. 그냥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스태티스티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래밍으로 데이터를 막 만들어서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을 짰다 하더라도 이거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은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마지막에 있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지막 건 이제 도메인 나눠진 거죠. 도메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시가 이렇게 있어.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내가 막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갖고 왔어. 그리고 내가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스태티스티컬한 어떤 그 날리지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이걸 의미하고 여기는 뭐 아웃라이어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딱 설명을 했어.
So what? 내가 이걸 도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두 가지가 부딪혀도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플라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요즘 하도 핫하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저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동부 갔을 때나 한국 갔을 때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되게 트렌디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기 도메인을 꽉 잡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시에 대한 이해, 건축에 대한 이해, 디자인에 대한 이해, 비인에 대한 이해. 왜냐면 어차피 이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리졸브 되는 것들이고 결국 살아남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휴먼 팩터라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알고리즘 잘 짜고 뭐 해도 결국에는 사람의 인투이션이 들어가서 그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되고 결과물을 분석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서로 각자의 어떤 이제 이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딱 섞였을 때 과연 뭐 빨강, 노랑, 파랑이 탁 섞였을 때 과연 어떤 색깔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비디오 보시는 분들도 학생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실무자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조금 나누는 게 그래도 좀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의미가 있지 않나.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난 솔직히 그래서 맨날 나는 이제 뭐 밀리미터 옛날에 그 다른 그 얼반 하시는 분들 형 나는 맨날 밀리미터 단위 갖고 이거 앉아 있는데 막 패브리케이션 이런 것들 여기 뭐 킬로미터로 노는 거야. 토탈 뭐 developable area 뭐 이런 GFA 뭐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막억 단위로 해가지고 막 몇천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저희는. 나는 막 5mm 막 10mm 이것 때문에 대고 안 되고 이러니까 조금씩 다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스케일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느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뭐 다른 영역이라고 표현할지 다른 시점에 그 뭐 관점이랄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서로 간에 내가 느껴지는 뭔가가 다른 게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뭘?